더 커지고 늘어지는 모공, 우리 피부과 전문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비법을 저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저 짠! 오일 프리 제품이요. 오일 프리 제품. 기름이 안 네,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오일프리라는 게 이제 유분기를 많이 줄여준 화장품인데요. 내가 모공이 너무 넓다. 특히나 아까 얘기한 가루 모공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분이 없는 화장품을 쓰는 게 좋고요.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 지울 때 클렌저 있죠? 네. 그것도 오일보다는 젤 타입이나 워터 타입을 쓰는 게 모공을 줄여주는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일수록 더 산뜻하게 바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자,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 관리 비법. 이번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블랙헤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바로, 짜잔. 스팀 타월과 면봉으로 할 수 있다고요.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막 손으로 아무렇게나 짜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나고 염증 같은 거 생기면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집에 수건 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스팀 타월을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게 물에 한번 적셔서 비닐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만 넣으면 따끈따끈한 스팀 타월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모공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해줘요. 스팀 타월을 한 다음에 지금 기초를 바르기 전에 네. 그다음에 요 면봉 집에 다 있잖아요. 네. 손으로 짜시기보다는 요 면봉을 이용하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나올 만한 블랙헤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오지도 않을 거를 막 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나올 듯 말 듯한 거를 살짝 짜주시는데요. 이거를 가로로 너무 세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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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살짝.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꽉 짜지 마시고요. 이거를 모아놨다가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막 우리가 막 그 실핀 있죠? 네.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건데 있잖아요. 그래, 그걸로 여기를 막 꼬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노란 거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쪽이 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딸기코 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참 남자랑 비슷하네요. 쾌감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야, 여기 양쪽이 빨길 때까지 그거네죠. 또 다음날 다시 생겨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안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짤 것만 살짝. 네. 자, 블랙헤드 너무 과하게 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름철에 좀 피부가 좀 화끈화끈하고 좀 이런 경우에 진정시킬 수 있는 비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화장솜과 스킨으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출하고 났을 때 왠지 모공도 좀 넓어진 것 같고 피부도 좀 늘어진 것 같고 화끈화끈거리고 이럴 때 비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내 스킨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요. 스킨을 이렇게 적셔서 꼭 짜서 네, 얹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스킨은 대부분 수렴작용이 있습니다. 얹어주세요. 네, 수렴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면서 노폐물을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시원해. 즉각적으로 뭔가 쿨링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팩을 뭐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는 내가 쓰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거를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니면 여름에는요 개기름이라 그래요. 이렇게 줄줄 이렇게 개기름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개기름이라는데 그걸 이렇게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이렇게 붙여. 그러면 시원하죠. 너도 하도 해가지고 야 여기가 지금 나도 폐였어. 그리고 기름기가 진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을 선택을 할 때도 보습이 너무 잘 되는 스킨보다는 약간 알코올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스킨을 사용을 하면 그 기름 제거를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건조한 분들은 알코올이 없는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타고.